직장은 어떤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장례도 치렀어요. 그리고 바로 예식도 치러야 되는 분들 9수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3재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식장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용인충전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식장을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예식장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기준은 뭘까요? 자, 장례식장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예식장은 어떤 기준이에요? 상견례는 안 했지만 어떻게?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식장 날짜를 잡았어요. 요즘은 예식 문화가 1년 정도 걸리죠? 제가 1년 후에 8월에 결혼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9월에 해요 했는데 한 3개월 전이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부분적인 직계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야 돼요. 옛날에는 예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해될 수 없는 문화예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위험한 거예요. 장례도 치렀어요. 그리고 바로 예식도 치러야 되는 분들 9수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3재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식장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소금하고 팥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하고 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감독님이 또 친절하게 물어봤으니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런 분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뷔페잖아요. 뷔페에서 음식 조금씩만 띄어서 한쪽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비방법입니다. 절대 바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상갓집에 장례도 치렀고요, 우리 예식장도 가야 돼요. 9수에 나가는 3재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주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는 예식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뷔페라 접시에다가 조금씩만 덜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비방법입니다.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속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토속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방송이라 얘기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는 꼭 해드릴게요. 자,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